7번역, 연면적이 7,000이에요. 지상 15층에 지하 5층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음향 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물음에 답하시옵니다. 지상 11층에서 발화한 경우에 경보를 받는 지금 뭐냐?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 경보 방식이니까. 자, 그럼 11층하고요. 그 다음에 몇 층? 12층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 1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뭐 발화층 1층하고 그 직상층 2층하고 그 다음에 지하 다들 하니까 지하 5층이니까 지하 모든 층 이렇게 작성하던가 또는 지하 1, 2, 3, 4, 5 이렇게 쓰시던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요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잘못해서 여기다가 그냥 지하 5층 이렇게 써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아, 지하 5층만 경보해야 되는가 땡! 이렇게 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지하 1, 2, 3, 4, 5층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지하 1층이나 발화한 경우에 경보는, 자, 그럼 지상 1층하고, 그 다음에 지하 1, 2, 3, 4, 5층. 그죠? 자, 이렇게 경보를 발해 주면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것도 해설을 딱 보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0층 미만일 때 하고요. 30층 이상일 때 경보 방식 좀 다르죠? 그래서 30층 미만일 때 1층은 발화층, 그 직상층, 지하층이고요. 그 다음에 3층 이상일 때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지하층이 이렇게 됩니다. 자, 2층 이상일 때는요, 발화층, 그 직상층이고,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그 다음에 지하층일 때는 발화층, 그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발화층, 그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은 똑같은데, 2층 이상일 때는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경보방식이. 그래서 고관제 좀 알아두시고 특정 소방 대상물 규모는요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자 제곱미터죠 이게 초과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요거 하고 그다음에 경보 방법하고 이런 것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9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스프링클러 수화 설비 블록 다이그램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 구성 요소 간 배선을 내화 배선, 내열 배선, 일반 배선을 구분해서 블록 다이그램을 완성하시오. 자, 내화 배선 요거고요. 내열 배선은 그냥 박스만 친 거. 일반 배선은 이렇게 자른 거.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상 전원 제어반 전동기 펌프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요. 비상 전원으로부터 자, 여기가 어디? 동력 제어반. 정확한 의미 동력제어반이에요. 비상전원 동력제어반, 그 다음에 각 송수장치까지는 뭘로 하고? 여기는요, 내화 배선하고, 내화를 하고, 그 밖에 배선은 내화 또는 내열로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밖에는 내열도 가능하니까 다 내열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비상전원, 그 다음에 제어반, 각 송수장치는 뭐냐면은 압력을 가해가지고 물을 보내는 장치에서 그 중에 하나가 전동계예요. 그리고 펌프는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자, 바로 이렇게 내화 또는 내열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공구장치 있고, 자, 수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해서 들어가겠네. 그죠? 기본 특성 자체가. 그 다음에 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전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하고 기타 배선 정도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관계된 답안을 그려보니까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더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기본 특성은. 그 다음에 자, 이런 연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를 갖다 잘 해셔야 되냐면 지금 이제 제어반하고 그다음 여기 이제 수신부입니다. 자, 이 수신부를 갖다 우리가 보통 뭐라 하면 바로 감시 제어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시 제어반. 그렇죠? 자, 그다음에 수신부에서 유수 검장치. 유수 검장치니까 스프링클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냥 알람 밸브도 되겠고요. 알람 밸브.
그 다음에 건식 밸브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에서 압력 검장치 자 요게 이제 붙어 있어요. 즉 뭐야? 압력 스위치가 되는 거죠. 이건 압력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건 얘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감 제어반 여기는 뭐 동력 제어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상관에 자 모두 가능하다. 내열도 가능하다. 그다음 요거 연결을 요거 연결 요거 연결.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자 그런 이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고한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체 기준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비상전원 동력 제어반 갑 송장치 여기는 이제 내압에서 내고 내압에서 내고 그 다음에 사용전원 동력 제어반 이름 배선 그 밖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감시 조작 표시등 외래 배선은 내와 또는 내열로 해라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의사항. 헤드는 전기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배선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타가 좋으면 기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자, 잊어보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